한알 한알에 씨앗이 모여 희망을 품은 싹이 피어나고 커다란 숲이 됩니다. 예쁜 꿈을 품은 씨앗들이 모여 만든 숲은 홍성이 됩니다. 지역 민관 거버넌스 홍성통입니다.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리는 홍성은 우리나라 친환경 유기농업의 고장이며 꼭 가고 싶은 귀농귀촌의 1번지입니다. 모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위해 농민들과 소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생활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지역협동의 의지가 모여 2011년 민간 전문가가 행정에 참여하는 친환경 농정발전기획단이 만들어지고 홍성의 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탄생했습니다. 지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많은 경험이 있는 전국 단위의 리더, 대표, 귀농인과 활동가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하며 수준 높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홍성군 내부에도 알찬 정보들이 있지만 업무 관계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만들기 초보부터 단체를 관리하는 전문가까지 여러 주제들을 소통하고 이끌어 나가는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2012년부터 친환경 농정발전기획단과 협동사회적 경제네트워크가 손을 잡고 시작한 민관의 모임은 홍성통 원래회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저와 같은 10살이 되었다고 합니다. 누가 먼저라고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능력이 발전하고 숨어있는 지역 정보들이 알려지면서 서로 더 많이 친해졌습니다. 2022년 7월 현재 홍성통에는 관광통, 교육통, 도시재생통, 문화통, 먹거리통, 지속가능 발전통, 청년통, 사회적 경제통 등 총 8개 분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성통을 비롯한 분과 활동은 민관의 수평적 거버넌스로서 활동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홍성통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모델이 되었습니다. 홍성통은 민간과 행정이 자연스럽게 만나 함께 웃을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작은 씨앗이 점점 큰 숲이 되어가는 이 과정은 홍성안의 독특한 특징이 되었습니다. 홍성통은 마을 만들기, 마을 학교, 도시재생은 물론 문화도시를 만드는 테마축제와 친환경급식, 청년 리빙랩 등 홍성의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 활동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찾아보실래요? 청년과 기성세대는 물론 원주민과 이주민의 즐거운 만남을 통해 우수한 인재가 발굴되었습니다. 홍성통은 참여를 원하는 누구에게나 열렬답니다.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8개 조직과 더불어 더 많은 분과가 자생적으로 생길 예정입니다. 다 같이 참여해볼까요? 홍성의 내일을 만드는 씨앗이 되어 홍성통은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홍성통과 분과통 회의는 어느새 200여 회가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대단하지요? 올바른 협력과 소통의 문화를 나누면서 민과 관의 주체가 지역의 이슈를 함께 학습하며 홍성의 당찬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청년을 이해하기 위한, 가고 싶은 여행지를 위한, 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사회적 경제 확산을 위한, 지역의 활력을 더하기 위한, 행복한 먹거리를 위한, 홍성 군민들의 참여와 소통으로 만들어가는 홍성. 우리가 들어요, 함께 들어요, 우리는 모두 가족 홍성군입니다. 우리 홍성군 민관 협력 거버넌스 홍성통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홍성에는 통이 있습니다. 홍성에는 통이 있습니다.